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명품 강연쇼 명의보감. 오늘 함께할 마을은 따스한 날씨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들이 완연한 봄을 알리는 곳인데요.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밝은 미소의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용경마을입니다. 야, 이 봄에 진짜 너무 좋다. 와, 막 풀 냄새도 나고, 아, 너무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야, 진짜 이 따스한 이 봄의 쌀. 야, 아, 너무 좋아. 아, 자, 뭐야, 이거? 누구게요? 어? 이거 여자 손. 그리고 여자 목소리. 잠깐만. 어? 어?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하늘에 내려 천사? 아, 요즘 눈이 정말 안 좋으시군요. 아, 요즘 눈이 정말 안 좋으시군요. 제가 오늘의 명의 안과 전문의 정문산입니다. 오늘의 명의 선생님이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100세까지 건강한 눈으로 농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러 온 오늘의 명의 정문산 안과 전문입니다. 선생님 안경 쓰셨네요. 약간 안과 전문의 선생님인데 안경 쓰셨네요. 네, 전 안경을 좋아합니다. 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안경 썼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알이 없습니다. 아, 네. 아까 누구게요 할 때 알아봤습니다. 아, 예. 저는 왜냐면은 저는 약간 네.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아, 그래요? 네. 아, 사실은 저 라섹했어요. 지금 알 없이. 아, 그럼 오늘 정말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아, 그래요? 네. 오, 왜? 아, 다른 것보다도 가끔 네. 눈이 좀 건조해지시는 분들. 오, 맞아요. 예, 네, 건조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눈물이 요즘에 잘 안 나요. 아, 네. 아, 약간 건조한 게 있구나. 네, 오늘 건조한 눈에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보다 제가 약간 좀 더 좀 많이 좀 배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근데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눈 건강 지키기입니다. 오, 눈 건강 지키기요? 네. 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 나이가 많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시골일들 때문에 네.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시골에 사시면 많이 걸릴 수 있는 눈 질병과 그 치료법,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야, 진짜 오늘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 그냥 똑똑 부러집니다, 선생님 말씀.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농촌. 농민들의 눈은 노화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농사일로 자외선과 먼지에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농민들의 눈 건강을 되찾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가시죠! 자, 아이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농담이에요. 가시죠. 봄 기운으로 가득 찬 용경마을. 이제 주민들의 눈 건강을 살피러 출발하는데요. 오늘따라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말을 하면 지금 트랙터로 지금 밖에 가고 계시네? 저 옛날에는 다 일일이 손을 하거나 소가 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나 보죠? 안 들리시나 본데요. 안녕하세요! 엄청 크네, 트랙터. 거의 뭐 슈퍼카 정도인데, 슈퍼카? 야, 이제 좀 조용하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산천마을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여기 명희 선생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미인이시죠? 네. 아, 그러세요?
죄송한데 얼굴 되게 작. 이거 좀 얼굴 좀 예 좀 벗어주시면 안 돼요? 예. 야 이거 벗으니까 얼굴이 훨씬 더 야 잘생기셨네. 훈남이시네요. 미남이시네. 참고로 제가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어르신. 아 이제 농한기에서 이제 농번기로 이제 접어든 시점이라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밭 이거 다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예, 농가리. 아 농가리. 예. 오우 이 넓은 거 혼자 다 지시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럼요. 저기 논의장님. 아아 논의장님. 논의장님 자신인데 논의장님 못 가르시. 아 갈아주시. 거기 마을에 일을 도맡아시는 분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장님이신가요? 예. 맞. 아 그렇죠. 이거 모르시죠? 이장님이 마을의 우두머리 이장님이 아니라 마을 일을 많이 하라고. 아, 네. 네, 요즘에는 다 이장님들이 이 마을 일을 제일 많이 하시죠. 이게 선생님, 이게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네. 네, 혹시 뭐 궁금하셨던 거나 뭐 어디 뭐 불편하신 거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불편한 거는 지금 현재 좀 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미세먼지에 이제 어떤 예방책이 있나. 아, 얘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미세먼지라는 거는 약간 호흡기 질환에만 약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에도 약간 좀 확실히 미세먼지가 안 좋죠, 선생님. 네, 네. 아 그래요? 이제 눈도 건조하게 하기도 하고 아, 건조. 결막염 같은 걸 많이 일으켜서 먼지가 많은 날은 눈이 확실히 불편해지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네. 건조증이 제일 많거든요. 아,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오, 그렇죠. 미세먼지 약간 호흡기 질환 같은 거 마스크를 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가리고는 못 다니니까 약간 그런 게 있긴 있겠네요. 있으면 있는데 아, 수중 안경 쓰고 다니면 되지. 아, 모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심한 사람들한테 하는 치료로 그게 있기는 하긴 한데 아, 진짜 어떻게 그걸 아, 진짜요? 네네네. 수중 안경을 네네. 끼고 다닌다고요? 건성안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저희 이렇게 고글처럼 생긴 안경을 네. 쓰는 게 있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장님 어떻게 그걸 아셨지?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명의 선생님이세요? 혹시?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요즘에 이제 직사광선이 많이 쬐잖아요, 햇빛에. 그럴 때 농사를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혹시 뭐 주의할 때면 주의할 점이나 혹시 예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 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도 안 좋지만 눈에도 네. 많이 안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좀 전처럼 모자 써주시는 거 아주 네,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더 권하고 싶은 거는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네, 꼭 선글라스가 아니어도 안경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적당한 정도의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일하실 때 땀이 나서 네. 잘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가려주시는 게 저희 눈에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장님은 여기다 이제 선글라스만 이제 딱 이제 착용하시면 이제 완벽한 거네요. 아,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흠잡을 게 없는. 슈퍼카의 모자에 선글라스. 그래, 나중에는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태우시겠는데 지금. 이장님 이제 밖에서 농사 지을 때 눈 건강 지키는 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서두르는 두 사람. 저 멀리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요. 막바지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빨갛게 익은 향긋한 딸기가 발걸음을 이끄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들어가시고. 네. 아니요, 아니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이렇게 사진가면 사진 찍어. 하나 떴다. 어이, 어머니. 이거 들이었는데요? 들이었어도 새콤달콤한. 아, 그래요? 네. 오. 야 선생님은 이쁘다고 더 익은 거 주시고 이거는 더 맛있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안 씻고? 네.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아. 여기는 이거를 다 비닐을 씌워놓고 네. 저런 공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맛있어요. 오 잘해요? 나는 들이고서 약간 좀 쉴 줄 알았는데? 약간 새콤달콤. 어머니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약간 농사일에서 약간 이제 은퇴하셔야 될 나이신 것 같은데. 아, 34년생이요. 난 30년생이고. 그 아버님 거의 여든 아흔이 거의. 아흔이야. 은퇴 나이로 90이요. 난 6이고 86. 86이고? 네. 이야. 근데 아버님 이렇게 허리도 이제 굽자 그렇게 정정하시다고? 이야. 그 아버님 보청기 끼셨네? 네. 그럼 목소리 지금 잘 들리세요? 아니 괜찮은데요. 애지간히 들리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잘생겼어 사랑해 이 얘기는 조그맣게 해도 들리실 거예요. 한번 해봐. 들린다고? 한번 해봐. 사랑해.
아버님 그, 들으셨어요 지금? 들으셨어요? 어머님 한 얘기? 아니 그렇게도 하는 거 안 들리고. 어머님 아버님 눈은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실타치 뭐 그냥 백내장 뿌옇게 아 수술하셨어요? 둘이 네. 아 두 분 다 하셨나요? 예 이거 빨간 거 자파는 거 베이지 이거까지 그치 그치 뭔가 보여야지 그치 이거 이거야지만 따는데 아닌 것 따면 큰일 나니까 그치 그치 어 빨간 거 새파란 건 보이시는데 어. 근데 불편하신 거는 아 이게 눈썹이 서로 닿아서 이게 이 속눈이 닿아서 앞쪽이 괴로운 거 제가 눈 좀 볼게요 아버님 여기 앞에 그냥 저 보고 계세요 아 예 눈꺼풀이 많이 처지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접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곱도 끼고 눈물도 좀 질척질척 보이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예. 지금처럼 약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특히 이거 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거 하지 마세요. 거.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비고 나가지고 눈에 병이 생겨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장갑 벗고 손 닦으시고 이렇게 눈 만져주시는 거. 그게 특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건... 네 그렇죠. 이거 하시다가 눈에 염증 생겨서 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짝 눈이 나도 침침하고. 어머님은 눈이 왜 눈곱 찐 것 같다고 괴로워. 네. 아 눈곱 낀 것 같고 이게 뜰라 그러면 좀 잘 안 떠지고 좀 그러세요? 이렇게 막 안 떠지고 하는 건 몰라도 네네 침침하고 뭐가 들어간 것 같다고. 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어머니 위에 보세요 여기 손 보세요. 이제 밑에 보세요 아래 밑에. 어머니 눈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아 어머님은 눈꺼풀에 염증이 좀 있으시네요 아. 우리가 이제 눈꺼풀에 눈물 성분 중에 기름 같은 걸 분비하는 샘이 있거든요 근데 고기가 염증이 있으면 눈물이 탁해져요 그럼 자꾸 눈곱이 끼는 것 같고 더 침침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실 때 비누를 이렇게 거품을 잘 내서 눈꺼풀을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마사지해서 좀 닦아주시고요.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주시면서 따뜻한 걸로 온찜질하면서 마사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어머니 이제 오늘 끝나고 농사 끝나고 집에 가서 뜨거운 걸로 혼자 하지 마시고 아버님 해주시면 되겠네. 아버님 이렇게 눈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빨리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약간 좋아하시는데 약간 두 분 이따 강연 때 뵐게요 농사일로 바쁜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네, 좀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야, 집이 굉장히 넓다. 야.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오, 근데 혼자 사시는 집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이, 너무 부러운데? 너무 호강하는 거죠. 어머니 저희 집이나 바꿀래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거든, 왔다 갔다. 집 안에서 왔다 이것도 돌리시고. 예. 아, 야 집안에서 훌라후프를 돌릴 정도면 집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훌라후프 못 돌려요 예 그러시군요 어, 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어머니 우리 집이 크다는 걸 약간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 예. 혹시 어머니 여기 시골에 사시면 혹시 뭐 어디 뭐 불편하신 데는 혹시 없으세요? 근데 저는요 이게 눈물이 자꾸 나와서 눈물이요? 못 울어서 그런 거, 어째서 그런 거, 왜 그래? 눈물, 누가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는데 줄줄 흘러요. 아, 이게 실내에 있을 때도 눈물이 막 나세요? 예. 양쪽 눈 다 예. 나세요? 그래서 병원 가서 털었는데도 안 돼. 눈물이 제일 불편한 것 같아.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어머니 계속 눈물 닦으시네. 조금 나와. 어. 사람도 안 보여. 나는 또 누가 또 어머니 속삭이는 줄 알고 그 자식 혼나시려고 그랬지 어머니 계속 눈물 나게 해가지고 속삭이는 사람은 없어 아 속삭이는 사람은 없고 아. 대화를 하는 중에도 어머니의 눈물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눈 건강 괜찮을까요?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서 사실 이제 눈물길이 막힌 부분들 중에 요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 같은 게 많이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없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눈물 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눈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구멍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말 그대로 이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잘 못 내려가는 거. 네. 그거하고 그 말씀하시던 예, 오히려 눈물이 오히려 이제 적당히 우리 눈을 적셔주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으면 또 눈이 불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이때 나는 눈물은 고기를 이제 눈물기를 뚫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리콘 튜브를 눈 안에다 넣어주면 이게 보통 이제 뚫어주면 처음에는 조금 넓어졌다가 거기가 다시 또 금방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간단하게 이렇게 뚫기만 하신 것 같고 계속 나시면 그 안에다 이제 관을 삽입하는 거를 해보실 수 있어요. 영양제도 주고 뭐 봉지 있는 거 많은 것도 주고 했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아주 그렇게 심하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안과에 오셔가지고 그 눈물길이 어느 정도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에 막혀있느냐에 따라서 수술한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한번 그런 거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눈 건강 되찾길 바랄게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강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강연 전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MBS 명예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들어가죠. 오, 아버님, 이 바깥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심심해서. 네. 글 한 수 짓고 있어요. 아, 그 아버 조심하세요. 이거 뒤에 이거 네. 의자 이거요. 아, 글 쓰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 예. 이야. 텃밭도 좀 가꾸면서. 예. 이거 좀 문화생활도 좀 해야지, 않아? 아, 그렇죠. 농촌에서는 오직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다. 문화생활도 한다. 아, 그럼. 농사 짓는 틈틈이 여가 시간이 생기면 직접 시를 지으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어르신. 정말 수년간에 쌓인 내공만큼 화려한 필체를 자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뭐 시를 쓰시고 약간 또 장문에 능하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정문선으로 삼행시 가능하세요 혹시 그러면? 문선. 아버님 글도 쓰신. 오. 이거 진짜 이거 리얼라는 거잖아요 진짜 아버님한테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아버님. 정. 정다운 아름다운 선생님. 오 좋아요. 문. 문을 열매 만복이 오겠다. 오. 착한 일을 하면은 모두가 다 형통하도다. 야.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진짜 갑작스럽게 생각하시고 너무 좋은데요. 오. 제 남편도 안 지어주. 제 이름 상행시를 지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이네요. 또 내가 또 그런 칭찬을 받았네. 저기 근데 제 손 옆에는 누구세요 저기? 우리 사랑하는 아식구. 아 어머님 사모님. 근데 사모님은 저렇게 일하시고 아버님은 혼자 문화생활 하시고. 아니 내가 더 일을 많이 하지. 아 일은 더 많이 하세요? 약간 얼핏 보면 약간 개미야 배짱인데요 약간 아버님.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요 꿀벌. 아 열심히 일하는 꿀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옛날 분들이 어머니 살아나 어머니 어머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어머니. 어머 잠깐만 잠깐만요 어머니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우리 어머님은. 여기 눈 밑에 멍이 드신 거 같아요. 넘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 팔 수술한 사람. 아, 멍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넘어졌는데 여기를 부댔는데 네. 눈으로 내려와서 새까맸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아, 선생님 한번 제가 눈 좀 봐주시겠어요? 네. 진짜 이게 보니까 여기 진짜 멍이 여기를 부댔잖아요. 여기를 부댔는데 새까맸었는데 이제 조금 네. 나아졌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멍티가 있네. 위에 보세요. 대단했었지 지금은. 밑에 보세요 아래. 이쪽 옆에 한번. 지금은 뭐 많이. 이쪽 여기 따라 보시고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뭐 보이는 거는 문제 없으신가요? 네, 보는 거는. 두 개로 보이거나 네. 그런 거 없으시고요? 네. 아 그럼 다행히 겉에만 멍 들으신 네. 것 같아서 요것만 멍만 빠지시면 네. 괜찮으실 네. 것 같긴 한데 지금 빠지는 중이에요. 큰일 나죠. 큰일 날 뻔했네. 네.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보통 넘어지거나 이렇게 눈을 부딪혔을 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잘 보이는지도 중요한데요.
이게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볼 땐 하나로 보이는데 뭐 옆에 볼 때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눈 주변을 싸고 있는 뼈가 굉장히 얇아서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절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멍 만든 것 같아도 한번 꼭 병원에 꼭 방문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그래 그날 다 체크를 막 했어요. 나 병원이니까 입원하고 있는 중에 그랬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지금 조금 많이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이제 뭐 그 시간 가면 나와요. 편할 거예요. 아버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내가 지금 말하라고? 아니 예, 사랑한다고 그래. 아니 뭐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하늘과 땅만큼 예, 바다와 이 지구 넓이만큼 사랑합니다. 야!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사랑이지 뭐. 생애 처음 듣는 소리야.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주민들을 만나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 두 사람. 가는 곳마다 따뜻한 미소로 반겨준 주민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용경마을 주민들의 눈 건강을 지켜드려야겠죠? 명의보감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요즘에 이제 뭐 봄도 되고 해서 많이 농사일로 바쁘시죠? 네, 정말로 이렇게 바쁘신데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명의보감에서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안과 전문의 우리 정문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우리 어머님, 또 오자마자 또 예의 바르게 또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했는데,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의 눈 건강과 안구 정화를 위해 찾아온 안과 전문의 정문산입니다. 예, 눈 건강과 안구 정화. 예, 그냥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구가 정화 되시죠? 네. 저는요? 안 그런 거. 아, 근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혹시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아, 요즘 저희가 안구 혹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뭐 여기 용경마을은 아까 이장님께서 굉장히 공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먼지도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눈 질병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고 치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 이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만큼 중요한 곳 바로 눈인데요. 이런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눈 질환의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안과 전문의가 직접 들려주는 눈 건강 지키기 함께 만나보시죠. 노안 제대로 알아야 질환을 피한다. 나이가 들면 다 눈이 침침해지시잖아요. 조금씩은요. 이제 제가 오늘 그 눈이 침침해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러려면 우리 눈이 어떻게 생겨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딱 보면 앞에 보이는 눈이고요. 요거는 이 눈을 옆으로 반으로 잘라서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검은 동자, 요게 흰자. 앞에서 보이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검은 동자 안에 보면 또 동그랗게 더 새까만 애기 동자가 보입니다. 여기를 이제 저희가 동공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눈 속에 들어가서 이 망막이라는 신경막에 초점이 맺어서 아, 내가 꽃을 보는구나, 내가 사람을 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이게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가 눈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 검은 동자가 요 동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 검은 동자를 떼내고 나면 여기가 홍채. 밝은 데 가면 좁아졌다가 어두운 데 가면 늘어졌다가 하는 요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홍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채 뒤쪽에 요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백내장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 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로 눈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요 젤리 뒤쪽에는 우리 이제 시신경들이 모이는 망막이 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어떻게 보면 뇌의 일부분이거든요. 뇌의 일부분이 튀어나와서 만들어진 게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눈 앞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각막, 빛을 굴절시켜 초점을 조절하는 수정체, 빛을 받아들여 사물을 인지하는 망막, 그리고 뇌로 연결되는 시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만큼 눈도 함께 늙어가는데요. 노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눈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안으로 생기는 다양한 눈 질환. 눈이 나이가 드는 것처럼 눈도 이제 나이가 드는데 그 전체를 눈의 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눈에 그 우리 눈의 이제 수정체나 요 그 주변 조직들이 탄성을 잃어가면서 이게 돋보기 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돋보기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서 가까운 게 보는 게 불편해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좁은 의미의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보던 것도 이렇게 봐야 되고 바늘귀도 잘 꼈는데 바늘귀도 끼려면 아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노안의 첫 번째 증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침침해지잖아요. 자 나이가 들 때 시력이 떨어지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일 거 정상? 아니에요. 전 비정상. 네, TV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게 뒤늦게 병원에 오셔서 여쭤보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 나이가 들면 눈도 좀 침침해지고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거지 뭐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옛날보다는 약간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걸 그냥 간과하다 보면 진짜로 나한테 병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 이러다가 병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자 지금 눈이 조금씩은 다 불편하신 게 있으시죠? 네. 그죠? 네. 어머니 어떤 게 불편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혹시 아버님 불편하신 거 눈에 대해서? 눈이 좀 뻑뻑하죠? 아 뻑뻑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침침하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 거는 남편분이 속삭여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네? 뭐 빡빡하다, 눈에 뭐가 들은 것 같다, 뭐 어떨 때는 쳐다보면 처음엔 보였는데 보다 보면 잘 안 보인다, 뭐 아니면 눈 안에 막 자꾸 모래알이 들어있는 것 같다, 뭐가 꾹꾹 찌른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안구가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모든 증상이에요. 내 눈에 찾아온 노화, 안구 건조증. 안구가 건조하다고 이제 표현을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눈물이 적게 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눈물은 충분히 나고 있는데 이게 물이 눈에서 너무 빨리 말라서 없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기는 전체 증상을 저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것들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원래 눈물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먼지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눈물이 더 빨리 줄어들죠. 거기에 또 뭐 이전에 눈에 수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눈에 치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겼었다 이런 일들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하게 더 빨리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구 건조증이 생기시는 분들 중에는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게 동반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결막염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눈병, 우리가 이제 보통 눈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은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눈에 생기는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눈에 눈곱 끼고 진물 나고 눈 빨개지고 보통 이제 염증 생겨서 오신 분들 보면 이제 아이 밭에서 일하다가 눈에 티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점점 아프더니 눈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보통 결막염 수준이 아니라 검은 동자에 각막염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각막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검은 동자는 원래는 이렇게 까맣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투명해서 바깥에서 오는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염증 생기면 뿌옇게 되면서 첫 번째 그래서 잘 안 보이고 눈이 엄청 부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지무지 아파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결막염과 각막염이 있는데요.
결막염은 눈 흰자를 덮고 있는 얇은 결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가려움증, 눈곱,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각막염은 세균에 의한 검은 동자의 염증으로 통증과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안으로 인한 결막염과 각막염, 예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나는 게 훨씬 적으니까 눈물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눈물약 또는 인공누액 뭐 이런 말로 이제 보충을 해준다고 아마 여기도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심하게 눈물이 그렇게도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눈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한마디로 하수도, 눈에도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 하수도 구멍을 막아서 눈물을 보존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 오셔서 이제 눈물약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안구 건조증을 그래도 조금 예방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이제 어르신들은 상담하다 보면 제가 아 눈꺼풀을요 눈꺼풀에 염증이 있으니까 좀 깨끗이 닦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나는 비누 안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세안을 하실 때 비누를 거품을 충분히 내서 눈꺼풀을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살살살살 문질러서 눈꺼풀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따뜻한 물수건, 뜨거운 물을 적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려서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고 한 5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우리 눈물 분비량을 이렇게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 거품을 이용해 세안을 하고 마사지하듯 눈꺼풀 주변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해주는 것도 안구 건조증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침하실 때 침침하다의 대명사 백내장이죠. 아. 뿌옇고 침침한 시야 백내장. 백내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동공이 하얗네요. 예, 여기 좀 전에 이제 아까 가운데가 투명하고 까맸던 동공이 눈 속이 하얗죠. 그래서 이게 눈 속에 하얀 게 있다 해서 백내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 돼서 요즘에 병원을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안경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안경이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아, 네, 제가 써보시면. 이 안경 쓰고 있지만 사실 알이 없습니다, 어머니. 알이 없는 건데 이거 알이. 알이라고. 오, 되게 뿌예요. 뿌예요? 네, 잘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니의 이쁜 얼굴이 뿌옇게 보여요.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뿌옇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앞에 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요 들어있는 뿌옇게 변한 백내장을 다 긁어서 초음파로 부숴가지고 다 긁어서 없애거든요. 그러고 겉에 집 껍데기는 남겨놓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깨끗한 인공수정제를 우리가 눈의 도수에 맞는 안경 알을 새로 탁 끼워주게 되거든요. 고개를 탁 끼워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에 뿌옇게 보이던 게 선명해지죠. 제가 재작년에 저희 시어머니들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딱 하시고 났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부지런지신 거예요. 냄비에 끼어있는 때가 나 이렇게 내 살림이 더러운지 몰랐다고 그래서 막 싱크대 닦으시고 냄비 닦으시고 그래서 얼굴에 막 주름살 많다고 막 얼굴에 막 열심히 바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15년 되니까 나도 했어요. 네. 백내장을 양쪽에다 했는데 한 15년 되니까 도로 잘 안 보여. 네. 그래 또 해도 돼? 수술.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보통 한 번 하면 그건 평생 가지고 가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겉에 남겨놓는 수정체 집이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혼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좀 전처럼 때가 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후나 혼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때는 수술을 다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때가 끼어 있는 그 수정체 겉에 집을 레이저를 통해서 그 후남 혼탁을 없애주면 다시 또 실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중요한 녹내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두 병이 무척 다릅니다. 백내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건데요. 녹내장은 훨씬 무서운 병입니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 녹내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혈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도 압력이 있거든요. 안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압이 적정한 것보다 올라가면서 눈에 있는 신경이 조금씩 조금씩 손상을 받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네, 증상은 아주 많이 진행할 때까지 없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5년,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니까 잘 모르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좁아질 땐 잘 모르시고요. 한 요 정도 남으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주변이 많이 좁아졌네? 이렇게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녹내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녹내장에 그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내 엄마나 내 아버지가 녹내장이 있었다. 근데 가끔 증상이 있는 녹내장이 있어요. 급성 녹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이렇게 아까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눈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프고 머리도 엄청 아프고 어떤 분들은 막 토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급성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가끔은 보통 머리가 막 너무 아프니까 나 뇌졸중인가? 하고 머리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급성 녹내장이신 분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조금씩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심해질 경우 시력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시력 저하, 두통, 안구통, 구토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성 녹내장이 아닌 일반적인 만성 녹내장은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녹내장 치료의 기본은 녹내장 안약으로 하게. 녹내장 안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안약으로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도 진행을 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아까 백내장 같은 경우는 떨어진 시력을 수술하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녹내장은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죽지 말라고 수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얼마나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녹내장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녹내장 같은 경우는 재수술을 못하는 거네요?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녹내장 수술을 여러 번 해야 여러 되는 번 경우는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의 압력을 낮춰주는 안약으로 보전적 치료를 하는데요. 만약 녹내장이 발병했더라도 조기에 수술 치료를 한다면 완치는 힘들지만 호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안약 넣으실 때요. 어떻게 드세요? 눈을 넣고 깜빡깜빡 간다? 아니면 눈을 넣고 안약을 넣고 지그시 감고 있는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올바른 안약 사용법.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깜빡깜빡 땡이에요. 안약은 넣고 5분 정도 지그시 감고 계셔야 이게 충분히 흡수가 되고요. 깜빡거리면 오히려 눈물이랑 이런 거에 씻겨서 다 바깥으로 약물 성분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안약은 넣고 5분 정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약이다 그게 그거 아니요. 근데 안약 우리가 먹는 약도 생각해 보면 혈압약도 있고 당뇨약도 있고 소화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잖아요.
안약도 그냥 안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항생제 안약도 있고 녹내장 안약도 있고 눈물약도 있고 염증약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넣어야 되는데 염증약을 넣게 되면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같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약을 넣을 때는 제가 볼 때 눈물약 정도는 하나 이렇게 일회용 같은 거 이런 거는 떼서 나눠 주실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약은 다른 사람이 쓰던 거는 쓰시지 않는 게 약 성분도 그렇고 그 약에 들어있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위생관념상에서도 같이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몰라요. 저는 진짜 친구들 거 쓰면 그냥 뻑뻑하거나 매주바하고 저는 계속 뿌리고 있었거든요. 쓰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 안 왔어, 선생님이 그거 못 들었고 그냥 남의 거 또 쓰고 그랬던 거예요. 얘기부터 드려야 돼. 네. 안약을 사용할 때는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안약 용기가 눈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한 후에는 5분간 눈을 감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안약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노화가 원인으로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 황반변성. 요즘에 저희가 이제 급격하게 노인의 나이 노인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의 거의 1등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황반변성이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황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눈 속에 이게 망막 사진입니다. 망막에 시신경이 있고요. 망막의 제일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황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시력의 거의 90%를 담당하니까 딱 뭘 보면 초점을 맺는 부분이 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황반 아래쪽에 비정상적인 물질이나 안 좋은 혈관들이 생기면서 이 황반이 말 그대로 주변 조직이 파괴가 되는 걸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눈 속이 붓고 피도 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우리가 CT처럼 단면으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눈이 단면이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찰흙이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기면서 이 황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황반 아래에 비정상적 물질로 혈관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을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황반 변성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에 검은 점이 발생하면서 심할 경우 시력을 잃게 됩니다. 황반 변성의 원인으로는 평균 수명의 증가, 강한 자외선, 유전적 요인,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황반 변성이 생기는 때 자가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둑판처럼 생긴 그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이 또만 네모 칸이 달라져 보이는 게 없는지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눈씩 해보셔야 돼. 두 눈 다 뜨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눈 보고 이렇게 한 눈 보고 해야지. 네. 한 눈 가리고. 네. 반듯해요. 우리 어머님 닮은들 지금 간접 쪽을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혹시 선이 휘어져 보이시는 분 계셨어요?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아니 이거만 안 꼬부러졌으면 되는데. 안 꼬부러졌어요. 예. 오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아직까지. 이게 이 황반변성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망막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눈에다가 주사를 놓는 치료를 하거든요. 눈주사라고 하면은 되게 좀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 안에다가 우리 이제 이 황반변성이 나빠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을 내는 나쁜 혈관들을 퇴화시키는 그런 항체를 주사하게 되거든요. 눈 안에다 주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혈관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다들 제가 이제 눈에 주사 놓는다는 얘기를 하면 다들 정말 깜짝 놀라시는데 한 번 맞고 나시면 아, 뭐 엉덩이 주사보다 그게 아프진 않네. 그러니까 아픈 건 아니고 조금 겁이 나는 거죠. 눈에다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지? 엉덩이 주사보다 안 아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좀 여러 번 혈관이 충분히 퇴화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빨리 시작해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병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먼저 손으로 한쪽 눈을 가려주세요. 30cm 정도 떨어져서 화면에 겹자판을 응시해주세요.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 겹자판의 선들이 없어지거나 휘어져서 보입니다. 황반변성이 발생하면 주사로 안구에 직접 나쁜 성장인자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주입시키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황반변성 예방법. 저희 이제 황반변성이 요즘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래도 좀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첫 번째 아까 질문 여러 번 벌써 하셨는데 자외선. 자외선 막아주시는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화 보면 서양 사람들이 멋지게 막 선글라스 끼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사실 멋보다는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서 아유 선글라스 쓰면 아이고 남사시럽게 뭐 그런 걸 쓰고 다녀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도시보다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안경도 도움이 됩니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써주시면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색깔체 결한 과일 많이 드시는 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컬러푸드라고 얘기하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이 진한 녹황색 채소 이런 황산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 드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보다는 생선. 생선이 도움이 됩니다.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 자외선을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와 안구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주세요. 명의에게 묻는다. Q&A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 선생님의 이제 강연을 듣고 혹시 더 궁금했던 거 있으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가끔 이렇게 막 이제 한 군데를 오래 보면은요 이게 잘 안 보이고 좀 아프거든요. 네. 나비. 네. 그런데 그때는 뭐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아니면은 진료를 받고 와서 영양제를 먹어요. 어머니는 기승전 영양제네요 무조건. 눈이 아플 때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일단 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머님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단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의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처음에 보면 때 근데 보다 보면 볼수록 되게 아프고 눈에 막 뭐가 좀 쏠리는 거 같고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온찜질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제는 사실 저는 영양제가 아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저는 않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신에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가 들어있는 컬러푸드를 많이 드시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 생각해보면 이제 비타민 계열의 약물들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그런 거 천안 가야 다 사지. 야, 시내 나가야지. 아니, 밭에서 고추 따시고 당근 캐시고 이렇게 다 많이 드시면 거 되죠. 가지 거. 좋은 거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전에 눈병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친구들끼리 야 쟤 눈 보지 마 눈병 얼마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도 않아도 오직 보는 것만으로도 눈병이 혹시 옮을 수 있는지 절대 안 옮습니다. 아, 절대 안 옮아요? 네. 아 그래요? 보통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과 손 아니면 이 친구가 만졌던 걸 내가 만져서 비빔으로써 그때 왜 친구들이랑 500원에 파시지 않으셨어요? 야 내 눈 한번 만지는데 500원 다리끼 네. 지금 그 질문에 다리끼는 그 염증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눈꺼풀 염증 있으신 분들이 다리끼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안할 때 이제 우리가 사실 눈에 물 들어갈까 봐 막 이렇게 해서 눈이 오히려 안 닦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눈가까지 좀 꼼꼼하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밭에서 흙내 같은 거 많이 하시면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과 전문의와 함께 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100세까지 또렷하고 맑은 시야를 지키기 위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귀에 쏙쏙 박히는 명품 강연을 들려주시고 선생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오늘...
아, 그 정도예요? 손머리를 박수 나올 정도로? 아,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눈 건강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오늘 제 강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밝은 눈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고 눈도 보호하고 자신도 건강도 좀 보호하고 이런 것을 많이 이 명예 보감 강연을 듣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던 것도 선생님 말씀대로다가 많이 알아듣고 이제 안과에서 가서 진료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안과에 가서. 농민들의 건강한 백세를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선생님의 마을에 관해서 강연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일 좀 건강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잘 잡숫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받다 하더라도 버려버려요. 건강하게 사세요. 오늘 어머니 저희가 이제 다 해주셨는데 진짜 최고의 진단입니다.